베이스 기타 언제부터 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이제 밴드를 했었어요. 아, 원래 밴드? 네. 밴드에서 베이시스트를 하고 있어서 트로트를 하면서 베이스를 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트로트 리듬이 또 재미있잖아요. 궁짝궁짝궁. 특별한 퍼포먼스인데 궁금한 게 베이스 기타를 처음에 네.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처음 이제 악기를 다루게 된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릴 적인가요? 아니요. 한 23살, 2살쯤에 이제 밴드의 멤버를 할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때는 베이스 못 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는 춤을 추던 가수니까 막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베이스를 잡으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냥 그렇죠. 서서 둥둥둥 하면서 댄스 가수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 이 밴드라는 걸 좀 이제 검색하고 공부해 보면서 내가 직접 연주하는 이런 음악에 내 목소리를 얻는다는 거에 큰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배우면서도 흥미가 생기고 또 그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게 또 잘 되더라고요. 아니, 아까 연주 실력이 상당하신데 베이스 기타 말고 어떤 다른 악기도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전공이 베이스만 팠어요. 아니, 그래도 조금씩 다룰 수 있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뭐 기타는 코드만 잡고 피아노도 코드 잡고 뭐 드럼도 리듬만 조금 하고 기본 리듬만 하고. 그러니까 아니, 혹시 축구하면서 베이스를 칠 생각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장혜리 씨는 네. 베이스 기타도 잘 치시고 뭐 무대도 마찬가지지만은 댄스 스포츠도 하시고 그렇죠. 댄스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 정말 모든 걸 갖춘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우리 트로트 가수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능이에요. 자, 우리 뭐 태욱 씨는 원래 악기를 잘 다루시잖아요. 아, 네, 저도 사실은 처음을 음악을 이제 밴드부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잡았던 기타가 베이스 기타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대에 베이스 기타는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이제 여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처음 제일 1순위가 보컬, 2순위 그쵸. 기타, 3순위 드럼, 4순위 베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전향을 했죠. 기타와 보컬로. 아, 멋을 위해서. 네. 멋을 위해서. 난 인기를 얻겠다. 네. 아니, 태욱 씨가 정말 상당한 실력으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저희가 상당히 몇 번 뵀잖아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멋있고 또 감미롭고 한데 혹시 다른 악기도 다룰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밴드 악기랑 그리고 트럼본, 색스폰 이 정도. 와우, 아, 관악기도 다루세요? 진짜 많이 제가 군악대회를 나와 가지고. 어디 군악대 나오셨어요? 저번에 제가 촬영을 했는데 삼척에 있는 아. 네. 23 지금은 사단이 아니죠. 예, 23 사단에서 제가 군악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육군 군악대. 네. 소유미 씨랑 네. 대원 씨는 저 악기 다루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저는 원래 피아노를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격투기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부러지고 붓고 하니까 손이 좀 막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아서 지금은 이제 피아노 치는 거보다 그냥 샌드백 치는 게 그럼 오빠 탬버린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탬버린 같은 거 좋아하죠. 드럼이나 드럼. 네, 뚫릴 수가 있지만 잘 쳐요. 신교절이 안 돼서. 난타 이런 거 난타. 난타 너무 좋죠. 대북. 네, 그렇죠. 다 뚫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치는 걸 좋아해요 저는. 퍼포먼스의 장인입니다. 치면서 노래하기. 대북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탈춤 치시면서. 소영 씨는 악기 좀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리코더 정도. 와 방금 순간적으로. 아 근데 유미가 저거 재밌으려고 한 얘기고 피아노도 조금 치고 기타도 하고 싶었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악기가 있나요? 네, 악기가 있어요. 무슨 악기죠? 그 하프 치시는 분들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하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네. 일단은 악기 구입이 너무 힘들어요. 네, 억 단위로. 아, 그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포기 깔끔하겠습니다. 알랑가 몰라를 좀 더 하시고 하프 구입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하프 사면은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악기. 사실 기타도 조금 치고 피아노도 좀 치는데. 그 악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강압적으로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피아노 10번 쳐놔 하고 안 쳐놓으면은 이제 엉덩이로 이렇게 매로 맞고 정말 어릴 때 하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로 사과 막 이렇게 다 쳐놓고 검사하면 걸려서 엉덩이 두 배로 맞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아니, 성인이 돼서 좀 네. 후회가 되지도 않나요? 부모님이 억지로 저도 정말 하기 싫다고 때를 쓰면서 안 했던 악기들이 있는데 네. 부모님은 굳이 그거를 그냥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면서 시키셨는데 정말 저도 고집 부려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음악 생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억지로라도 할 걸. 맞아요. 부모님의 가르침은 다 이유가 있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억지로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분이 사실 노래도 노래지만은 모든 분들이 악기를 또 좋아하시고 베이스 치시면서 기타 치시면서 탬버린 치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네. 이런 아름다운 또 밴드를 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모이죠. 일단 하프 사면 연락하세요. 한 3년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3년에 가능해요? 3년 가능 안 하나? 아,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